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오민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종목들부터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윈드랑 삼성화재 두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페리스의 지지율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 신재생 그리고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동 이후에 보험주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올해 들어서도 또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 공시가 진행되고 난 뒤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CS윈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 제가 이제 63,500원 부근에서 잡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63,500원에서 63,500원이 아랫골이 제대로 딱 잡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위치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대선까지 일단 두 달이 남았습니다. 일단 대선까지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63,500원까지 지금 들어 진입하실 경우에는 손절가, 우리 진입했던, 제가 처음에 진입가 말씀드렸던 63,500원 손절 잡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15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일단은 63,500원짜리가 여기 꼬리 날렸다가 올라온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라인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63,500원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박스를 치면서 이 전고점 매물대를 이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500원 손절 잡고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지금 34만 5천 원에 이제 매수가 드리면서 10% 수익까지 났었는데 제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40만 원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보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리 인하였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 증시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잠을 조금 설쳤던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예상을 깨고 25BP, 그러니까 0.25%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0.5% 인하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삼성화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의 평가손익이 상승하면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주들 충분히 상승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밸류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 관련해서는 아직 솔직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라고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과 충분히 연결을 지어서 충분히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 모멘텀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먼저 리뷰부터 만나봤고요. 9월에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리스 관련주로 CS윈드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대선 전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도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현대약품, 명문제약, 대명에너지, S바이오메딕스 자리하고 있고요. 연휴를 앞둔 지난주 FMC 눈치 보기까지 더해지면서 정규장은 다소 한산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해리스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TV토론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후보가 2차 토론은 없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해리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 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조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는 바이오니아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제 이 HIV,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제 HIV의 에이즈 진단 키트를 이제 WHO에서 이제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 상한가 상승 나왔기 때문에 한 28,8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스타트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정보점 매물대를 살짝 이제 또 넘어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도국 의약품과 관련된 이제 매출 상승,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오늘 제가 이제 시간에서 특징주 뽑은 종목들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약품도 그렇고요. 현대약품도 지지선 잘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지선 잘 받아주고 있고 이제 돌파 박스권 전고점 박스권 돌파 한번 나와주고 여기서 흐름상이 이제 박스권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4,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박스권 대응해서 5,1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명문제약도 마찬가지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파동으로 보셔야 돼요. 파동으로 보셔야 돼서 손절가를 조금 더 열어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박스권은 이 자리인데 1,980원 자리거든요. 한 10% 정도 이제 손실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 구간이 조금 커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밑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땡겨가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명 에너지, 이것도 이제 헬스 정착 관련주인데 재생 에너지죠? 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인데, 대명 에너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 꼬리 넘어가게 된다면 17,000원짜리 넘어가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돌파라인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분봉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를 여기서 나오던 박스권은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자리를 이탈을 안 하면 13,000원 이탈을 안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 거든요. 그리고 1차적인 지지선은 15,000원, 15,000원 조금 안 되는 14,900원, 14,900원 자리거든요. 14,900원 자리에서 13,000원까지는 손절폭이 좀 있으니까 15,000원, 그러니까 14,900원에서 1차 그리고 14,000원 부근에서 2차 받아서 충분히 이제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노려보는 매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갔다라는 소식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이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는 과연 어떤 섹터가 상승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였죠. 섹터, 그쪽 섹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되었던 갤럭시 아머니들이 이 종목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리를 다시 한번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SM도 마찬가지고요. 핑거, 그리고 K옵션, 전부 다 이제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인데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재공략하는 관점에서 약간 리뷰 형식으로 들어가자면은 7,500원 손절 잡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매도가까지 목표가까지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만원 부근까지 한번 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M 보시게 되면은요.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대응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 전고점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전에 여기가 2,430원 부근부터 2,950원까지 이 자리까지 충분히 지금
흔들면서 이제 소화하는 위치로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박스권 대응 충분히 가능한 위치고, 지금 위치로 놓고 봤을 때도 손익비가 딱 얼추 맞아 떨어지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핑거라는 종목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는 갭상승 띄워놓고 정고점을 터치를 한번 했어요. 터치를 하고 지금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 지지선을 이제 한번 받을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8,500원 그러니까 8,460원 조금 밑에 살짝 내려놓고 꼬리까지 봐도 충분히 괜찮은 위치거든요. 꼬리까지 보더라도 손실폭 대비 수익폭까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K옵션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K옵션도 전체적으로 차트 움직임이 다 비슷하죠. 움직임이 비슷한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전고점 한번 터치를 했거든요. 여기서 전고점 터치를 한 부분을 쭉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렇게 전고점 매물을 터치를 했죠. 그리고 지지선 부분이 앞전에 이 지지선 부분 5,100원 부분 5,100원에서 5,200원 부분이 이제 저항선으로 과거의 지지선이 내려오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윗꼬리를 달면서 소화하고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증권 관련주들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진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들 중에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핑거를 좀 선정을 하고 싶은데요. 핑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조금 됐거든요. 한 3년 정도인데, 그 부분에 비해서 지금 파동이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파동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파동 자체가 엄청나게 큰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손실폭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게 매수 가격 하기에도 충분히 진입하기에도 가장 유리한 가격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거든요. 진입가는 9,100원 밑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내에서 조금 빠지긴 했으나 오늘 어제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상당히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줄을 봤어요. 빛을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부분 STO와 NFT와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진입가는 9,100원 밑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0,1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꼬리까지 놓고 봐요. 꼬리 금액인 8,460원 손절가 이탈하면 이제 손절 진행하는 관점에서 박스권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탑픽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